도둑 리뷰합니다. 도둑 리뷰. M850 그란 쿠페네. 문짝 4개인데 쿠페형처럼 생겨서 그란 쿠페라 그러잖아. 야, 이것도 여기 있네? 요즘 BMW 로고 바뀌었나? 앞에는 비슷해. 이렇게 파란 눈깔 들어가 있고. 파란 눈깔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비싸냐 싸냐 이거잖아. 파란 눈깔 들어가 있으면 비싼 거 아니냐고. 이건 얼마예요? M850i 한 1억 6천 하지 않나? 뭐 맞을까? 그래도 정보는 알려줘야 되니까. 오, 그렇게 비싸지 않네. M850 그란 쿠페 쿠페 한 1억 4천이면 사네요 보니까. 4천. 그렇지. 문짝 4개나 2개나 가격 비슷비슷합니다. 그리고 요것도 파란색 캘리퍼가 들어가 있네요. 그죠? 아, 네. 빨간 게 좋아, 파란 게 좋아? BM은 파란색이죠. 그치, 파란색 딱 들어가줘야 되잖아. 그리고 뒷모양도 이거 봐봐요.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네. 그래, 야, 이거 되게 눈깔반이 이렇게 딱 크게 마크, 포르쉐처럼 싹 해놨네. 주걱처럼 딱 해놨어. 이것도 썬틴 안 했으니까 네. 이것도 이렇게 보여주자, 그냥. 야, 이거는, 아, 그거네. 타르 투폰에. 어, 요렇게 생겼구나. 오, 저기 스티치도 있고. 이거 투톤으로 돼 있네, 이렇게. 아, 원래 투톤으로 나와요? 원래 투톤으로 나오는 건 없어. 이게 뒷컷이 아닌 게 약간 그러네. 아, 오디오 아까 좋다는 거. 바우스 위킨스잖아. 근데 저번에 바우스 위킨스랑 뱅앤엘럭슨이랑 헷갈린 거야. 그 고객님한테 그런 거야. 뱅앤엘럭슨 들어가 있다 그랬거든. 그랬더니 바우스 위킨스 들어 있는 거야. 뭐가 더 좋은 거예요? 뱅앤엘럭슨이 더 좋은 거지. 그 욕먹었지. BMW에다 매장에다 전화해 본 거야. 그랬더니 BMW 중에서 뱅앤엘럭슨 들어간 게 없대. 어디서. 그리고 크리스탈 기어노브 딱 들어가 있네, 이렇게. 와우, 멋있다. 요것도 딱 크리스탈로 돼 있고. 그치? 하여튼 싸게 줄게. M850i 이거 얼마 DC 해주냐면은, 이거 500? 500 정도 DC 되는 것 같아. 재고가 없대. 내가 하면은 한 1000까지 해볼게. 그 이상은 안 돼. 전화 주세요. 이건 뭐지?